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난쟁입니다. 오늘은 우리 김재원 씨 컴퓨터 설치해주러 가야 됩니다. 본체랑 남은 부품들이랑 박스들 여기 다 넣었고요. 이전 영상에서 살짝 바뀐 거는 수냉쿨러가 전면에 달려 있었는데 상단으로 옮겨줬습니다. 결과물은 김재원 씨 집에 가서 확인하면 되고요. 일단은 가보도록 하죠. 어떻게 짓죠? 여기다 씌워도 되고. 이것도 되려나? 괜찮아. 괜찮아. 일단 안전을 위해서 안전벨트를 내줍니다. 내야지. 이제 전자석 안전벨트가 의무가 되네. 되나? 괜찮겠지? 컴퓨터는? 자, 보시다시피. 오늘 꼭 보고 싶었어. 샌드박스에서 상받은 오늘 꼭 보고 싶었어. 무려 라온님 받은 상입니다. 여기가 이제 팬분들한테 받은 인형이라든지 그런 거 보관하고 이제 겸 창고.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팬분들의 사랑을 화면에 담아도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이게 옷이 좀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이거 컴퓨터 왜 열어두고 쓰세요? 이거요? 계속 열리더라고요. 맞았어? 아무튼 일단 작업 들어갑시다. 100만 유튜버 김지원 도와준 사람 없습니다. 저 집들이 하려다가 이것 때문에 안 할까 생각 중이에요. 오, 다 오버워치한테 받은 선물도 많습니다. 팬분들한테 받은 것도 있고. 살려고 했었는데 리퍼다. 이거 제일 비싼 분이야. 이야, 와, 퀄리티 좋네. 오, 겐지. 오, 이거 디바총 실제로 나가는 거 넣은다고? 근데 안 넣어놨어 총. 아씨, 깜짝 놀랐잖아. 이거 땡겨서 하는 거예요. 아, 공기 압축을 해서. 두 개네. 아, 너프건이구나. 뭐야? 님 이거 안 팜? 그거 팬분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아, 그럼? 뭐야? 쩔죠. 1월 1영상과 성실함과 잼민이들의 격한 사랑을 견디는 멘탈과. 이거 가면이랑 뒤에 따로 있는 거지? 실제 얼굴 없음? 없음. 근데 얼굴 안 해가지고 팬분들이 얼굴을 예상할 수도 없었음. 컴이 지금 돼 있는 건데. 네. 세팅을 컴퓨터 이걸로 바꾸겠다. 이제 이거 꺼내잖아 이거. 이게 게임 컴. 네. 야, 이게 성추 컴. 이게 게임 컴 위에가. 이거 바꿔야 돼. 이 컴퓨터를 거실에도 놓고 손님용으로 그냥 쓰려고. 오케이. 그럼 이 박스를 하나, 둘, 셋. 야. 와. 이태라도 되겠다. 야, 컴퓨터. 300만 원짜리 컴퓨터. 제가 월에 최초 공개인데 월에 52조를 벌거든요. 52조를 이렇게 먼저 아니, 꼬민 상태로 이렇게 먼저 하려고 했는데. AS 되죠? 님, 님 돼야지. 아니, 가까이 와주세요. 이거 소리 갑니다.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옛날에 해커가 꿈이었습니다. C언어, 자바, C뿔, C샵 다 알죠? CP 뭐야?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고. CPU는 중앙처리장치야. 너 몰랐지? 아니요? 아니, 뭐야. 여러분들이 이제 CPU는 중앙처리장치라는 걸 배웠습니다. 김지현의 컴퓨터 교실 끝! 자, 두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아는 거 없지, 솔직히 말해. 더 달라고 해야겠어. 박사하면 이 정도면 괜찮나요? 박사하면, 와, 보여줘야 된다. 예, 오해입니다, 오해. 이게, 오해. 이게, 방송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아, 제 컴퓨터 바탕화면 보셨어요? 지금, 3명 중 2명 컴퓨터가 이러죠. 한 명이 잘못된 거예요. 두 명이 잘 오른 거고. 아니, 항문복증 생길 것 같아. 바탕화면. 3분의 2가 아이콘이야. 뭐야. 제가 아이콘 팬이에요, 가수. 아니, 왜 숟가락이랑 이런 건 도대체 왜 있는 거지? PPL. 자, 숟가락. 요기요에서 협찬해준 겁니다, 사실. 제때 제가 귀찮아서 쳐다본 게 아니라 요기요에서 협찬해준 겁니다. 와, 선정님 너무 해주고 싶지만 내가 귀찮아서 그건 안 되겠다. 원래 있던 컴퓨터 그래픽 카드에 꼽혀 있었고. 네. 이것도 원래 있던 컴퓨터 그래픽 카드에 꽂혀 있었어. 그러면은 저 무한동력 하고 있었던 건가요? 혹시 가위 있나요? 가위나 니퍼? 니퍼 있음. 니퍼가 진짜 있어? 예, 니퍼. 와, 니퍼 진짜 있네. 여기 기사님 보송 녹차라도. 그거 트시집에서 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지? 이거 유선으로 연결했어?
아니 무선인데 충전. 아 지금 충전하는 중이야. 그러면 모니터에 꺼도 돼? 어? 모니터에 꺼도 돼? 아 모니터 아 마우스 본체도 안 꽂고 모니터에 꽂아도 됩니다. 모르셨죠? 그게 가능해? 근데 3명 중 2명이 모르고 1명만 알면 그 1명이 비정상인 거 아님? 고 인정합니다. 자 이제 키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와 멋있다. 단지 우와 멋있다. 야 니 차 K3보다 낫다 야. 싸워. K3 비어바라 다니고 걔네는 차 비어바라 다니고. 와 저거 이쁘다 저거. 와 뭐야 왜 이렇게 눈쟁이가 돼 있어. 뭐야. 바탕화면 서비스입니다. 그림이 한 5만원을 팝니다. 야 이거 뭐야 이거 이래? 고장 튕긴 거지 또? 바탕화면에서 이게 안 되는데? 어 여기서는 되는데 여기 바탕화면 클릭이 안 돼. 니 바탕화면 맞고 바탕화면에서 클릭이 안 돼. 내 저거 저주 걸렸어. 저거 하니까 바탕화면 클릭이 안 돼. 뭐야 저주당했어. 뭐야 저주가 이겼는데? 뭐야 이거 바꿔보자 바탕화면. 어? 오 됐다. 그렇지 됐어? 저주다. 아, 뭐야 뭐야 뭔 일이야. 뭐야 여기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바탕 막 프로 게이머들 바탕화면 보면은 멜리 씨가 막 일하면서 출처할 거다. 막 어? 아니면 막 겐지가 막 다 이렇게 막 흙 움직이고 있는 그런 바탕화면 뭐죠? 아 그거 그 맞아요? 맞아 좀 이따 할게요. 아 맞다.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어 뭐예요? 님 왜 해상도 높이 안 되는지 알음? 왜요? 캡처보드가 안 좋은 거라서? 네. 내가 저번에 그래서 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 나중에 사고 그걸 사면 이 모니터 해상도 QHD로 쓸 수 있어요. 어 아 QHD 오케이 오케이. 지금 당장도 문제 되는 건 없는 거죠? 없죠? 더 좋은 환경을 위해서 이미 더 좋은 거 쓴 바에 더 좋은 거 쓰자. 그렇죠. 좋은 차를 샀으면 좋은 타이어를 쓰자 이런 느낌. 제가 좋은 음식 제가 이제 배구 훈련장도 다 돌려봤고요. 예. 이제 CPU 온도랑 수온이랑 뭐 레몬도 이런 거 대충 이렇게 테스트했고 뭐 안정화도 테스트한 거. 안정화 그리고... 선수는 정말 대단한. 그리고 제가 또 스팀이랑 오버워치 깔아놨나요? 오버워치 세팅까지. 이야 배그도 세팅까지. 센스 와 한번 로그인 해보세요. 이거 오디오도 설정해야 되지 않나요? 그쵸. 마이크 어디 있는 게 좋아요? 아무 데나 상관없습니다. 어 내가 좀 무기중심 잘 못 잡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린 그걸 사셨어야 되는데 PSA1이요. 깜짝이야. 나 이거 시그널 안 깔았구나. 뭘 안 깔았구나? 시그널. 시그널이 뭐야? 시그널이 뭐냐면 왼쪽 컴퓨터와 오른쪽 컴퓨터랑 따로 있잖아. 시그널. 내가 손의 스펙이라서 내가 오른쪽 컴퓨터 있잖아요? 마우스를 왼쪽으로 하면 이 마우스로 움직입니다. 투 모니터 같이 쓸 수 있는 거예요. 투 컴에 저만 아는 사실이거든요. 제가 눈쟁이님한테 알려줬거든요 옛날에. 사실입니까? 거꾸로 된 것 같긴 한데. 그러고 보니까 이걸 이디 왜 꺼놨어요? 제가 이디가 도대체 어떻게 썼던 거죠? 어쩐지 내가 그 말을 못 가는 이유가 있었어. 아, 안 들리는데 어떻게 된 거죠? 안 들리죠 당연히. 네. 리얼 프로그램 안 깔았잖아요. 아 맞아 리얼 프로그램. 이걸로 오토튠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 모니터에 소리 나오는 세팅 혹시 필요하신가요?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하면 다 되니까. 아 스피커가 있네. 네. 스피커 있으면 스피커를 여기 연결해두면 되잖아요. 그런가요? 지금 연결해둔 거 아니에요? 여기 초록색 연결돼 있는 거 같은데? 그런가요? 아 이제 왜? 어떻게 세팅? 그럴 수도 있죠? 이번 참에 아예 책상 위를 깔끔하게 청소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저 비닐 같은 거나 이 잡다한 플라스틱 같은 거 좀. 이제 좀 이 정도 깔끔하지 않나요? 저? 아, 네. 아 이거 떼야 되나요? 아 어쩐지 비닐이 계속 다 아니 저기요 제품을 사시고 있는데 대체 비닐이 안 돼. 어 봐봐! 어 제대네. 아 내가 그 말을 못 가는 이유가 있었네. 아 이거 들어보게 한번 해봐. 들어보시죠. 사운드를 테스트를 하고. 아, 오 제대입니다. 아 어떻게 돼요? 체크 마이크 테스트. 네 제 목소리 들립니다. 오 프레임이 300프레임이 나옵니다. 이거 300프레임 5점 나옵니다. 맞아 이거 맞아 이거 해야 되잖아 이거 하고. 오 300프레임 고정이에요. 오 프레임이 떨어지는 거를 이제 보기가 힘들 겁니다. 인게임에 들어가도 프레임이 200m로 떨어지는 거는 이야, 힘들 거예요. 폰트 바꾸고 이제 컨텐츠 하나 찍어봤어요. 뭔가 색감이 더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네 좋아요. 어 그렇죠. 그럴 리가 없겠지만 네 착각이지만 저의 고속 질풍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180도 도는. 어떻게 안 오지? 이거 마우스 올리는 거 맞지? 네 하는 거 맞음. 오 아니 랭건 줄? 이거만 연습했거든요. 다음 이제 갈라지는 건 해결이 됐고. 네 이제 아안 나온다고?
이게 원래 나왔음? 어, 원래 나왔음, 그치? 응. 여기 와이파이 비번 뭐예요? 몰라. 뭐? 뭐야, 여기 비번 적혀 있잖아. 근데 그게 와이파이 안 떠요. 초기화를 해야겠네. 셋톱박스는?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고 TV에는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HDMI로 연결이 돼 있음. 이거야? 이게 셋톱박스? 야. 근데 이거 스피커가 아니고 셋톱박스라고? 기가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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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좀 이상한 것 같아. 이거 자주 보는다. 어? 응? 와, 그렇지. 리모컨. 다음에 기가진이 여기 그 셋톱박스니까 이걸로 되겠네. 어, 뭐야? 되네? 나오네? 와이파이? 와이파이가 안 돼요.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초기화를 해봅시다. 초기화를 꾹 누르면 일단 기계가 불이 사라지죠. 그럼 다시 나올 거예요. 초기화가 되면 인터넷 깜빡이고 인터넷이 연결이 되면 랜포트 꼽힌 거 그다음 와이파이. 오케이. 님 와이파이 한번 잡아보실? 와이파이? 걔네도 와이파이 한번 잡아봐. 아마 KT 뭐 떴을 거임. 돼요. 오케이. 그러면 와이파이도 고쳤습니다. 어떻게 한 거임? 초기화. 공유기는 기본 설정 잘 되어 있으면 초기화하면 여기 밑에 설정으로 그냥 싸그리 다 초기화가 됨. 그러면 셋톱도 했고 와이파이도 했고 컴퓨터도 했고 다 했고. TV 해보실? 근데 이거 USB 어디다 꽂지? USB TV에도 있음. 보통 전원 여기 뒤에 보면 그런 거 하라고 있음. 그 크롬캐스트 같은 거 연결하라고 보통 있음. 좀 다가놓은 거 다 짝퉁처럼 생겼음 이거는 대신. 이렇게 연결이 아닌 거 같은데? 어? 저기요 오해입니다. 나도 이거 안 해본 지 오래돼서. 음성 좌우 들어가고 영상 됐다. 저 팬티 건 이거 괜찮아? 아니 안 나오게 할 거예요. 삼성 오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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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럼 이제 이걸 바꿔야겠지. HDMI가 아니고 그치 외부 입력으로. 외부 입력인데? 캐리 방법? 어? 근데 싫어하는데 여기가 연결이 잘못된 거 아닐까? 아! 아? 님 왜요? 오디오가 하얀색이고 비디오가 노란색인데 거꾸로 꺼면 어 됐다 와! 와 느린다. 오 신기하다. 스노우가 좋았어. 좀 이상하게 생겼네 애들이? 뭐야 킥처 안 걸어 못 고르네? 뭐야 원원오오 오, 신기하다. 근데 색감이 좀 이상하다? 많이 이상한데? 많이 이상한데? 오케이 나왔다. 개추워. 와 오 나 초등학교 때 하던 거다. 심지어 2야. 우와 난데. 오씨 색감이 너무 이상해. 그니까 옛날에도 이렇게까지 색감이 이상하지 않았는데?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우리 김재원 씨 컴퓨터 설치까지 끝내고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방송 세팅이나 이런 부분도 전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갈 일이 아마 없지 않을까 싶네요. 당분간은. 네, 지금 현재 시간이 새벽 5시 3분이에요 아까 저녁 8시쯤인가 간 것 같은데 엄청 늦게 왔습니다. 뭐 작업 끝내는 건 얼마 안 걸렸는데 이제 밥 먹고 나머지 부분 해결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2주 정도의 거의 여정이었죠. 실제로 제가 뭐 작업한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지만 제가 첫 영상 올리고 기간은 한 2,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이 다음 영상 하이마트 컴퓨터 영상을 기점으로 아마 끝이 날 것 같습니다. 하이마트 컴퓨터는 주문을 시켰고요. 그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하이마트 컴퓨터가 2월 25일 월요일 날 저희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그 영상 찍고 뭐 편집하고 올리면 좀 뭐 한 그 주쯤에 올라갈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